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여름철에 항상 신나게 들려지는 노래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노래처럼 정말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가득합니다. 자, 각설하고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코드는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어렵지 않은 코드니까 충분히 잘 끌어 만드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코드입니다. E 코드. 6번 줄 개방현이고요. 이게 근음이에요. 5번 줄과 4번 줄 2프렛, 3번 줄 1프렛, 그리고 1, 2번 줄 개방현. 다음으로 A 코드죠. 6번 줄은 뮤트, 5번 줄 개방현, 4번 줄, 3번 줄, 2번 줄은 2프렛, 그리고 1번 줄 개방현. 다음으로 B7 코드예요. 6번 줄은 뮤트예요. 그리고 5번 줄은 2프렛, 4번 줄 1프렛, 3번 줄 2프렛, 2번 줄 개방현, 1번 줄에 2프렛이에요. 지금부터 리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경쾌한 사운드의 곡이에요. BPM 160이니까 굉장히 빠른 노래거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붙임줄이 연결됐을 때는 앞에 박자는 치고 뒤에 연결된 박자 숫자만큼 뭐한다? 헛손질을 해주신다. 염두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음표 공부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그리고 2분 음표, 점 2분 음표, 5 음표. 이 정도가, 이 정도 박자가 몇 박자인지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좀 기타를 접해보시면 좋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시면서 음표대로 먼저 천천히 연주해보시면서 따라오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7마디 진행인데요. 7마디 인트로 잘 보실게요. 먼저 4마디 앞에 드럼 비트가 나오는 거는 기다려주시고요. 그 이후에 쿵쿵쿵쿵 드럼이 카운터를 줬을 때 준 이후에 첫 번째 마디를 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마디부터 리듬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1, 2, 3,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바로 요게 패턴으로 세 번 반복이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칼립소 아시죠? 1, 2, and 3, and 4, and 네, 요 리듬이 진행이 되어져요. 다음 리듬은 이 노래의 프라이머리 리듬이에요. 주 리듬, 이 노래의 그 시그니처 사운드인데요. 두 마디 패턴인데 첫 번째 박자에 한 박자 치고 나머지는 헛손질을 보내주셔요. 그 다음에 다음 마디 1 헛손질 해주시고 and 2 and 3 and 4 이런 사운드예요. 연결해 볼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2 3 4.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하신 분들은 조금만 뒤로 돌리셔서 노래 진행을 순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전체적인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트로 7 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으로 A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A파트 두 번 나오는데요. 12마디씩 24마디 진행이 되어져요.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는데요. 치시고 저는 사운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쉼표로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1 1, 2, 3, 4, 1. 여기서 이제 A로 바뀌어요. 4, 1. 그 다음 E로 바뀌죠. 1. 그 다음에 B7으로 가요. 1. 3, 4, 1. 한 번 더 진행하죠. 2, 3, 4, 1. 3, 4, 1. 야, 코드는 A로. 1, 2, 3, 4, E로. 다음에 B7이죠. 1.
3, 4, 1. 다음으로 B 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메아리 코러스 파트인데요. 첫 번째 마디 제외하고는 리듬이 1, 2, 3, 4 이런 리듬이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유념하시면서 잘 보시길 바랄게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그 다음은 다시 반복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앞에 하셨던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잘 이걸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 인터루드 이후에, 인터루드는 간주를 말해요. 이후에 브릿지 부분, 여행을 떠나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칼립소 리듬이 나와요. 1, 2, 3, 4, down, down, up, up, down. 네. 코드는 이 코드로 8마디 진행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B파트가 총 3번 나와요. 그래서 총 24마디인데요. 그 이후에 마지막에 뭐 드럼으로 이렇게 쭉 끌어준 이후에 마지막에 엔딩을 끊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노래는 끝나요. 굳이 말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복이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연습해보시면 잘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노래 부르시면서 즐겁게 한번 연주해보세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지금까지 강의는 동생기타의 동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